수많은 놀이기구 중에서 가장 스릴 넘치고 짜릿한 놀이기구 하면 당연 롤러코스터죠. 그런데 호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던 한 소녀가 날아든 새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뭐 이거 스릴이 넘치다 못해서 정말 위험천만,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일 SNS에 공유된 영상에는 급하강하는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는 한 소녀의 어깨에 하얀 새가, 이게 뭐 비둘기입니까? 갈매기입니까? 갈매기로 보이죠? 하얀 새가 충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 찍힌 거예요. 소녀와 충돌한 새는 아, 따오기군요. 따오기의 일종. 갈매기가 아닙니다. 따오기. 정말 다행히도 어깨 부분이 긁히는 가벼운 상처로 끝났지만 만일 새의 부리가 소녀의 얼굴 쪽에 부딪혔다면 야 이거 정말 위험천만, 상상하기도 싫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롤러코스터는 최대 속도 시속 115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천만다행입니다. 저 주변에 저 새를 쫓는 매를 풀어야 할지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